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2018년 한국의 주화를 들고 나왔는데요. 2018년 한국의 주화는 6만 개에 발행되었고, 해외 증정용으로 예, 4천 개가 발행되었습니다. 6만 개라고 하면 뭐 평균 발행 그 당시에 평균 발행량 정도 됐는데요. 이게 특이한 점이 2018년 50주가 600만 개로 굉장히 발행량이 적고, 그 다음에 2018년 100주는 지금 시중에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당 뭐만 원에서 12,000원 정도 거래가 되는데요. 그 미사용 2018년 100주가요. 그런 동전 가격들이 민트 가격에도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8개가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10개씩 모으니까 두 개를 이제 마저 채우려고 예,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백주는 지금 뭐 고공행진 하시니까 뭐 모든 분들이 잘 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3천만 개인데 왜안 나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국에서 발행량을 뭐 몇천 개다 몇천 개다 해도 2009년 10주를 예를 들면 2009년 10주 3천만 발행량이지만 시중에서 뒤집기 하면 그래도 좀 나오잖아요. 2018년 50주는 5천만이지만 뒤집기 하면 한 2분의 1 정도 안 나오거든요. 2009년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것저것 봤을 때 발행량으로 발표하는 것들하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들, 한국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계속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씩은 꼭 비축 해 놓으시고 뒤집게서 나오면 꼭 홀더 처리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은 박물관, 화폐 박물관에서 명동에서 판매가 되었고요. 굉장히 예, 핫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줄 서서 샀는데 그래도 한 30분 정도 줄 서면 예, 살수 있을 정도 1시간 안팎으로 40분에서 예, 30분 내면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2019년은 뭐 3시간 거의 줄서 있었고 뭐 이제 19년서부터는 이제 사는 게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죠. 사람들 관심도 쏠리고요. 2018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점심에 저희가 이제 1시간인데 거의 명동에 가서 30분 줄 서서 받고 그다음에 뭐 택시를 탄다거나 전철 타고 회사로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2019년은 줄이 너무 길어서 연차를 거의 아니 반차를 냈었거든요. 반절을 쉬고 예,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민트에 그런 관심이 크진 않았거든요. 보통 이거를 이제 받으시면 그것은 이제 명동 지하상가에서 파시는데 보통 12,000원에서 만 원에서 12,000원에 그 어르신들이 파셨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15,000원에 명동에서는 팔고 예, 18,000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다가 요 근래 들어서 이제 21년 민트 나오면서 거의 5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는데요. 예, 처음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지만 100주, 50주가 특년도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항상 시장은 적정한 가격을 예, 민트는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구성은 요 모양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제가 뭐 전에도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예, 뭐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예, 1원, 5원, 10원, 50원, 예, 100원. 그다음에 예, 500원도 사실 지금 뭐 춘천에서 분출하다가 지금 수원에서 18년 분출하고 이렇게 이제 롤들이 좀 풀리긴 하는데요. 6천만 개라 금방 그 거래가
예, 분출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서부터는 더 이상 롤이 이제 사용제를 준다곤 하지만,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롤을 까서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롤보다는, 예, 그렇게 받아오는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싸질 것 같고, 또한, 롤은 이렇게 믿을 수가 있잖아요. 미사용이라는 걸 전체를. 근데, 니케라 같은 경우에는 사용제도 굉장히 반짝반짝한 것들은 잘 믿을 수 없, 굉장히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약간 신뢰성이 약간 그 흠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예, 다운되겠죠? 예. 6천만 개 발행이고요. 그 다음에 1원 5원, 그 다음에 10원 5천만 개, 600만 개, 그 다음에 3천만 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10주가 보통 색깔보다 예, 공기와 접촉하면 약간 레디시하는데요. 자기 원래 색깔을 잃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레디시하는 것도 예, 사실 미사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그레이딩 줄 때는 아마 RD로 레드로 아마 그레이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보통 분들이 그 굉장히 비싸게 100주 뭐 5주 1주를 따로 구입을 하시는데요. 그런 가격들보다 민트로 사시는 게 통째로 사시는 게 아마 가격이 더 저렴할 거예요. 하나하나 낱개로 사시면은 아마 6, 7만 원도 넘어가는 예, 금액으로 사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미사용은. 제가 그 지금 여기 예볼 때는 약간 그 백화현상이라죠. 니켈이 하얗게 되는 거.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약간 거뭇거뭇한 것들이 이제 그 화면 안 보일 텐데 약간 거뭇거뭇한 흑점들이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전체가 약간 거뭇거뭇하게 약간 그레이딩처럼 됐는데요. 황동화에서는 이렇게 이제 사실 때그 직접 보고 안 사고 인터넷으로 사시는 것들은 약간 변색이 되는 걸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가격으로 사실 때 예전에야 뭐 7,400원 주고 뭐 사고 하니까 뭐 굳이 뭐 나빠도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오곤 했는데 지금 가격들은 이제 굉장히 좀 높은 가격들 되다 보니까 조폐공사에도 이런 데 동전 좀만 나빠도 이제 글을 남기시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5만 원씩 가격이 정해졌을 때 받으실 때 흑점 이 백화현상 니케라 그다음에 그 알루미늄 산화되는 게 있거든요. 하얗게 산화된다거나 예, 그런 부분. 예, 이제 구리니까 100% 구리로 이렇게 크레도 하잖아요. 안에 알루미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흑점 생기는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품을 하실지 아니면 받으실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직접 보고 사시는 게 아무래도 명동에 이제 좀 가격이 좀 약간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시는 이유는, 직접 그 보고 만져보고, 그 다음에 뒤져보고 살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무래도 좀 비싸더라도 나와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실 때는 항상 그 흑점이나 이런 것도 오실 수 있고 또 분쟁이 생기면 또 해결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그런 점 구입하실 때 많이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오늘은 2018년 예, 우리 톡방에 계신 분한테 구입을 했는데요. 굉장히 그 저렴하게 구입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밴드나 톡방 뭐 이런 데서 이제 하실 때 저렴한 물품 나오시면은 꼭그 구입을 예, 민트는 꼭 하세요. 민트는 그 두면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원 5원하고 전종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또
보관하기도 편하고요, 미사용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관심들이 많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 2018년 이 한국의 주화 예, 세트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수집TV의 이병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